안녕하세요. 저는 강남 노후고민의 김혜선 고문입니다. 오늘은 정고수 노무사님 모시고 근로기준법 제78조 재해보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78조부터 92조까지 이렇게 커버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은 이게 근로기준법이 생겼을 때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지기 전이라서 요두 법에 대해서 좀 비교도 하시고 보상 방법이나 이렇게 금액이나 그런 걸좀 설명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고인노무사 정봉수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파트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78조부터 92조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의 예하 규정으로 산업안전보상보건법이라고 좀 줄여서 산재보험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산재보험법이 있는데 왜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이 아직도 적용되냐 이런 내용이 많이 좀 혼란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계속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을 놔두는 이유는 이게 산재보험법으로 적용되지 않는 부분을 아직도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 규정으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축수산업에 종사하는 그냥 사용자, 그러니까 이런 근로자가 재해를 당했을 때에는 산재법이 적용이 안 되는 대신에 바로 근로기준법이 적용이 됩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은 언제 만들어지고 이그 근로기준법에 무엇을 보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그러니까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 규정은 이게 1953년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최초로 만들어졌을 때 거기에 근로기준법의 그 재해보상 파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근로자가 일하다 다치면은 사용자가 일정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런 재해보상 규정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가 되는 1960년도에 6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해서 63년도에 산재보상 그러니까 산업재해보상법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상 그러니까 산재보험법은 1963년부터 만들어져가지고 계속 확대되어 왔습니다. 처음에는 뭐 30인 이상 사업장, 10인 이상 사업장, 5인 이상 사업장, 그리고 1인 이상 전 사업장 이렇게 많이 확대되고 있고, 또 어떤 산업재해보상이라는 게 이제 단지 근로자뿐만 아니고 근로자에 준하는 뭐 택배 근로자도 이제 산재보험으로 이제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 차원에서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로자가 이제 일을 할때 임금을 받고 이렇게 그 보험을 낼때 산재보험료로 또 내는 거가 있는 걸로 같은데 그게 여기에 해당하는 건가요? 예. 사실 근로기준법에 있는 재해보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어떤 안전 배려 의무가 있고 그 안전 책임을 못했을 때 아니면 사실 근로자가 다쳤을 때 이럴 그러니까 업무상으로 다쳤을 때에는 사용자가 기본적인 요양을 해줘야지 되고 또그 기간 동안에 임금의 100분의 60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요양을 하다가 좀더 이상 완쾌되지 않아가지고 장애가 남았을 때에는 그 장애 보상도 하고 또 근로자가 일하다 사망이나 또 사망했을 때에는 그러니까 유족 보상, 그러니까 유족이 살아갈 수 있도록 보상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근로기준법 제도입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사업주한테 너무 많은 부담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사업주가 보험으로서 이러한 의무를 다 대신하게 하는 제도가 바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입니다. 그래서 이 산재보험이 들어져 있는 이상은 국가가 대신해서 보상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그런 사업장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직접 이제 재해에 대해서 요양보상, 또 휴업보상, 그리고 장애보상, 그리고 심지어는 유족보상까지도 해야지 됩니다. 그래서 가장 산재보험법과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의 차이는
그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은 사업주가 개인 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명칭을 그 보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산재보험법은 그 급여라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험 같은 성질로 지급하기 때문에 예, 그렇게 그게 가장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또 이 사실관 산재나 이런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그 뭐 다친 부상이 당하거나 아니면 치료를 받거나 아니면 또 사망한 경우에 바로 이제 이 재해보상 아니면 산재보상이 적용이 됩니다. 근데 공통점이 같지만 차이점은 보상 주체가 누가 있느냐 그리고 또 급여 수준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산재보상 산업재해보험으로 하는 게 한 10% 정도 항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휴업보상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일을 못했을 때 그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일을 못했을 때에는 그 산재보험법은 100분의 70 이상을 그 보상해야 된다. 휴업보상으로. 그런데 그 근로기준법에서는 100분의 60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근로자가 어떤 사망을 한 경우에도 유족 보상 같은 경우도 그 근로기준법상에서는 1,001분 평균임금의 1,001분을 계산하는데 산재보험법에서는 평균임금의 131을 적용한 이런 식으로 항상 그 산재보험에서 적용하는 게 약간 높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게 좀 내용이 많아서 디테일에 들어가면 뭐 많은 내용을 우리가 커버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사업 그 재해 보상 같은 경우는 사업주가 이렇게 그 보험을 들어서 그 고용인의 대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국가에서 부담하는 그런 거로 이해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은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지고 사업주 자금으로서 보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 산재보험 보험법은 그러니까 산재보험은 다 그 국가가 이제 책임지고 이제 보상을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신뢰가 있고 그리고 또 그 확실히 보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근로자한테 혜택을 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그 두 가지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감사하고 오늘 개괄적인 내용이고 나중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나누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